후배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도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한 98학번 신남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SC제일은행 부전동 지점 대출계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 주 업무는 개인 고객과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과 고객들의 자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는 제 사무실 내부 모습인데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보시면은 저희 지금 후배님들이 은행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창구예요. 창구에서 하는 업무는 다 아시겠지만 예금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와 수신 고객 관리입니다. 아마 은행에 취업을 하시면 제일 먼저 이곳에서 근무를 하시게 될 거고요. 이후에는 이제 여신이라든지 PB 업무 그런 쪽으로 이동을 해서 근무를 할 거예요. 대출계는 상담 시간이 길고 서류 작성이 많다 보니 앉아서 업무를 보시도록 자리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통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PB룸으로 잠시 이동해서 보여드릴게요. PB는 은행의 꽃이라고도 하죠. 고객 자산가들의 돈을 관리하는 만큼 경제상식도 풍부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하는 직군이긴 해요. 그리고 오픈되는 것을 싫어하는 고객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조금은 막혀있거나 아니면은 대부분이 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룸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학년을 마치고 과 동기들이 다 유학을 떠날 때 저는 부모님께 손 벌리기도 미안했고 금융권에서 아르바이트 할 기회가 또 우연찮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경력을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입행 15년 차이기 때문에 이미 감이 떨어져서 저희 입행 1년 차인 대리들에게 제가 조언을 구했는데요. 다들 그들의 공통된 대답은 준비된 자신감이었습니다. 금융 자격증에는 여러 가지의 종류의 자격증이 있겠죠. 하지만 은행을 목표로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셔야 될 것은 펀드 투자 상담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파생 투자 상담사가 파생 투자 권유 자문 인력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현재는 금융권의 금융업종에 일을 하시는 분들만 시험을 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행을 하시면 바로 취득하셔야 하는 자격증입니다. 이외에도 AFPK, CFP, 은행 텔러, 외환 심사역 등등의 자격증을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격증 말고도 당연히 경제와 금융에 관련된 이슈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텐데 객관적으로 검증받기 위한 테셋이라든지 외경 테스트 점수를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무 능력은 간단한 커말 자격증 정도, 그리고 엑셀은 ITQ 수준으로 다룬다면 무난할 것이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파워포인트를 배웠던 것이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면접을 보기 위해서 서류 전형을 통과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것도 쉽지가 않죠. 일단 자소서는 본인만의 색깔 있는 자소서를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사 담당자가 자소서를 보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15초인데 진부한 자소서는 어느 누구도 읽기가 싫겠죠? 전 자소서의 제일 첫 마디를 저를 두각시킬 수 있는 낭중지추라는 사자성어로 시작을 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험을 바탕으로 진실되게 써야 합니다. 조금 더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거짓을 보태었다면 면접에서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될 것이에요. 인사 담당자는 인사팀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한눈에 사람을 보는 능력이 있어요. 금융권에서 원하는 인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적극적이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융합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기업에서는 원해요. 은행도 서비스, 영업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해서 면접에 가게 되면 차분함과 동시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예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단어로는 면접관을 이기기 어렵고요. 구체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은행은 여전히 보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튀지 않으면서도 깔끔하고 깔끔한 복장과 머리 스타일은 필수겠죠?
자, 은행원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닌 금융업을 목표로 하시길 바라고요. 만약 은행원을 목표로 한다면 높은 연봉과 복지가 아닌 본인이 생각하는 직장에 대한 가치를 진정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은행은 사행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도 결코 밝지만은 않아요. 높아지는 비용들과 더욱더 치열해지는 경쟁 사이에서 살아남기는 결코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은행은 어떤 형태로든 지속될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 구도에서 남들만큼 해서는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얻을 수도 없고요. 다양한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스펙을 쌓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쌓지 마시고 즐기라고 당부해드리고 싶네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들이 후배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혹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은행으로 찾아오셔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 안 되는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하면 된다라고 마음속으로 외치며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후배님들도 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